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짜잔. 야, 진짜 우리가 이런 것도 언니 다 만들어 보고 진짜 좀 냉겨야지. 좀 냉겨서 이따 또 만들죠, 사장님. 사장님. 네. 이게 많이 들어가야지 향이 더 좋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하냐? 나도 모범생. 여러분도 모범생. 우리는 모범생.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두 분 오붓하게 우리끼리 공부를 해볼 건데요. 궁금합니다. 오늘 두 분의 녹화하러 오셨는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 모르는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가겠습니다. 모르는 걸 많이 배워가겠다. 네, 네 우리... 저도요. 과학적인 거. 네, 과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를 여기서 새롭게 배워가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 모범생은요, 이렇게 하나만 드리지 않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걸 우리 학습자분들께 드리려고. 네. 제가 오늘 양손 무겁게 가시라고. 자, 받으세요. 네. 자, 크게 준비했습니다. 큰 거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확인도 안 해보시고 감사합니다. 아, 아니, 엄청 무겁네요. 여기에 새로운 거가 많이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저기 뭐야. 두 분. 뭐 담아가지고 좋겠다. 담아져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회용 비닐 이거 가방 드렸는데 아이고 무겁다. 또 여기 배울 과학이 가득 차 있다. 아, 너무 이래서 두 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도 제가 또 오늘 이거는 장난이었고요. 네. 여기에 양손 무겁게 가져갈 수 있도록 네. 오늘 또 재미있는 공부를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름하여 공부는 즐겁게 네. 마음은 부담 없이 가볍게 네. 돌아가실 때 양손은 어떻게 해요? 무겁게 네.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짜잔! 뭘 만들 것 같으세요? 이거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뭔가 반찬통 같은 게 있죠? 네. 여름에 뭐가 옵니까? 무슨 철이 와요? 장마철. 장마철. 네. 장마철 오면 필수품이 있죠? 네, 물 먹는 하마. 네. 물 먹는 하마. 네. 동물들 많이 키우시나 봐요, 하마들을. 네. 습기가 많이 있어서 제습제라고 하잖아요. 제습제. 습기를 제거해주는. 네. 일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습제 만들어 볼 겁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제습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이구, 어이구. 짠. 이게 제습제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뭘 것 같아? 이게 뭘까요, 이게?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아, 한번 뭘까요? 염화칼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염화칼슘이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녹여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물이 흡수가 되는 건지 네. 궁금해요. 염화칼슘 어떻게 해서 물을 흡수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요. 저희 좀 더 전문가 선생님께 한번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부탁드려요 하면 대답해 주실 거거든요. 네. 하나 외쳐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선생님 부탁드려요. 염화칼슘은 물에 대단히 많은 양이 녹을 수 있는 즉 용해도가 큰 물질입니다. 따라서 얼음 위에 뿌려도 파고 들어가면서 녹을 수 있을 정도로 제설제로도 사용하는 물질인데요.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물 먹는 땡땡과 같은 제습제도 바로 이 물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까지도 다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화칼슘을 이용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습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해되셨어요? 네. 집에서 제습제 다 쓰시면 네. 밑에 뭐만 남아있어요? 물. 물이 남아있죠. 얘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네. 물만 남아있거든요. 그게 이런 원리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습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패드를 뚜껑에 일단 잘 끼웁니다. 이렇게 꼭 맞게 딱 들어가시죠. 네. 네. 받침대가 위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꽂아주십니다. 꽂으셨죠? 네. 네. 자, 이런 다음에 염화칼슘을 넣을 건데요. 이 용기 위에 절반 정도가 찰 수 있도록 넣으면 되거든요. 풀로 이 위에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풀을 살짝 발라주세요. 살짝만 발라주시고 네. 그럼 이 종이를
위에다가 잘 포개주시고요. 네. 꼭 붙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 뚜껑을 덮을 거기 때문에. 녹는 용도로만 넣으시고, 자, 그리고 뚜껑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용기처럼. 자. 왜 안 닫히지? 난항이 예상되네요. 그쵸? 안 되면 때려. 이게, 아, 옛날 텔레비전도 안 나오면 치면 됐어요. 한쪽 안 다쳤어.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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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한쪽은 안 들려. 아, 이게 만들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해소되는데요? 오, 됐다, 언니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구나, 제습제를. 이렇게 되면 우리 완성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거 한 개만 가져가긴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치. 오늘 앞에 많으니까요. 더 든든하게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네. 만들어 보시죠. 아, 이제 요령 생기셨네요. 아, 요령 생기셨네. 그냥 부어버리시네요. 풀나니까 잘 안 퍼져가지고요. 역시 우리 어머님들 지혜는 이게. 야, 진짜 우리가 이런 것도 다 만들어보고 진짜 신기하다, 그죠, 언니야? 응? 말하지 말고 빨리 해. 두 분이 무슨 꽁트 준비하신 건 아니시죠? 우리 학교에서도 둘이 언니랑 둘이 이렇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데 선생님한테 혼나요. 얘기하지 말라고. 아,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고요? 응. 저 이렇게 제습제 완성했잖아요.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염화칼슘이 수분도 흡수하지만 저희 왜 겨울철에 막 언덕이나 경사진데 얼면 네. 흰 가루 뿌리는 거 보셨죠? 네, 네. 그게 바로 요 염화칼슘이에요. 네. 그래서 염화칼슘은 눈도 얼린 눈도 녹여주는 역할도 해서 네. 우리 겨울철에 뿌리는 것도 염화칼슘. 네. 이렇게 용도가 다양하지만 얘가 쇠에 닿으면요 네. 쇠도 부식시켜요. 녹슬게. 와. 그래서 왜 차량들 겨울철에 밑에 예. 다 쇠잖아요. 예. 그래서 염화칼슘 너무 많이 하면 여기 다 밑에 부식되기도 합니다. 와, 그것도 그랬구나. 주의해야 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와 든든하시죠? 네. 올 여름 장마철은 뭐 끄떡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습기에게 영상 편지 말고 영상 경고 네. 한마디씩 날리시고 마무리하시죠. 습기야 올 여름은 꼭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저기 방부제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는 너를 보내버릴 거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말어. 습기야 우리 집에 와서 열심히 일 잘해줘.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잘 살게. 알았지? 아, 습기를 초대하시는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습기를 우리 안순옥 학습자님 집에 가기보다는 우리 신경선 모범생님 댁으로 가면 습기는 이제 뭔가 더 이제 환영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제습제만으로는 양손이 무겁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에 이걸 만들면 손이 반짝반짝해집니다. 피부가요? 피부가, 네. 뭘까요? 반짝반짝. 크림 감사해요. 크림. 크림. 영양 크림. 영양 크림. 혹시 저희 집에서 손 씻을 때 뭘로 씻으세요? 비누요. 비누 쓰세요? 아, 예. 네. 비누로 손을 씻으면 뭐가 좋을까요? 뽀득뽀득하니 깨끗한 집이요. 뽀득뽀득. 네. 왜 뽀득뽀득해져요? 잘... 우리 평소에 이렇게 손에 유분기라고 하잖아요. 기름기. 그거를 비누에 어떤 성분들이 뽀득뽀득하게 해주는데요. 어떤 성분이 그러냐면요. 물론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무너뜨리면서 서로 섞이게 할 수 있는 물질인데요. 또한 비누에 들어간 수산나트륨과 같은 염기성 물질 때문에 비누 자체도 염기성을 띠게 되는데요.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피부의 표피와 같은 단백질성 오염물도 비누에 의해서 잘 씻겨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균의 세포막 같은 경우에도 비누 속의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일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살균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누에는 우리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계면활성? 네, 계면활성제.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렵죠, 너무 말이. 네. 이 역할이 뭐냐면 우리 이제 피부에 있는 유분기, 기름기도 제거해주고 떼어내줘요. 피부에서 기름기를 분리시켜주고 또 비누 안에는 글리세린이라는 또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피부를요,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보습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계면활성제랑 글리세린, 글리세린 이 성분의 역할이라는 거. 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먼저 이게 비누를 만드는 네. 기본이 되는 재료예요. 네. 이게 베이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컵에다가 얘를 살짝 넣고요. 네. 제가 녹여드릴게요. 전자레인지에다가 20초. 한 번에 너무 오랜 시간 가열하면 얘가 넘칠 수 있거든요. 자, 자 이렇게 오, 이제 보면요. 보시면 얘가 오, 아예 다 녹아서 네네. 액체가 됐어요. 네. 네, 뜨겁습니다. 네네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라벤더 오일이라고 해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한 20방울 정도 떨궈주시겠어요? 자.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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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0방울 세신 거예요? 30방울도 더 들어갔어. 줄줄줄줄 세가지고. 처음에 셀 때에 비해 나중에 되게 빠르게 세시 처음에 하나, 둘, 셋, 20 이러시던데요? 이번에 이건 아까 왜 글리세린이라고 했잖아요. 글리세린. 왜 피부에 보호막해서 우리 보습 효과. 네. 자, 이거는 우리 안순홍 모험생께서 네. 이것도 20방울. 20방울 잘 세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거는 액체 잘 안 나와요. 두 분이 친하시잖아요. 근데 사업은 같이 하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번에 이거 만드신 거를요. 물로 저어주세요. 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그 베이스 있죠? 틀. 아, 틀이요, 틀. 틀에다가 부어주실 건데 가득 붓지 마시고요. 아주 밑에만 깔아주는 느낌으로 일단 한번 부어주세요. 네, 네 그 정도만. 그래서, 아우, 감독을 아주 확실하게 하십니다. 고마. 어우, 네. 고마. 자, 이번에는 허브. 허브. 요것도 이제 또 보기에도 좋고 향도 나거든요. 요거를요, 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뿌려주세요. 아. 장식하듯이. 아. 네, 조금씩 조금씩. 네. 허브 냄새가. 허브 향이 나세요? 네. 아. 조금씩. 아니, 여기다 하래. 그러니까 고대 해. 좀 남겨서 이따 또 만들죠,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하냐? 이게 많이 들어가야지 야, 향이 더 좋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하냐? 많이 넣었지. 드셨죠? 네. 이번에는요, 요거를 다시 나머지는 다 채워주셔요. 20, 30분 정도 실온에 놓으면 이게 굳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다 굳으면 그때 비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오늘 재밌게 만들기 해봤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비누 만드셨잖아요. 네. 이거 잘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팔면 안 됩니다. 네. 선물해 주셔도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비누는 내가 만든 건 내가 사용하는 걸로. 네. 되셨죠? 네.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네. 우리 또 한 가지는 일상에 사용하는 작은 이런 물건들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거. 네, 맞아요. 맞죠? 네. 저희 왜 손이 씻겨지냐, 네. 왜 습기가 없어지냐, 이거 다 네. 과학 원리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인사하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범생! 여러분도 모범생! 우리는 모범생! 모범생.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